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 특훈 교수로 있는 장석복입니다. 저는 비교적 오랫동안 카이스트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 2년 석사 학위를 마치고 1998년에 유학 후 귀국해서 다시 2002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이곳 대전 캠퍼스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2013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IBS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제가 오랜 동안 카이스트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 특히 화학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 선생님이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구하기 어려웠던 뭐 참고서나 특히 뭐 1번 수학 문제집, 1번 입시 문제집 뭐 그런 것도 구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공부해 보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면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격려도 주시고 제가 자극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화학을 더 좋아하게 됐고 화학은 뭐 제가 다른 화학 과목에서도 비교적 뭐 못하진 않았지만 특히 화학을 좋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전공을 그렇게 흥미있게 공부를 하진 못해서 특별히 크게 영감을 받은 교수님 뭐 대부분이셨겠지만은 특별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후의 과정에서는 정말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석사 과정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인연을 맺었던 분이 당시 김성각 교수님이셨습니다. 제 석사 과정 지도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선비적인 학자셨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연구를 하시는 그런 면을 저희들 뭐 학생들이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굉장히 롤 모델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저분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의 지도교수님은 그 하버드대학의 에릭 제이콥슨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미 학문적인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역시 그 이후에 제 사, 그 학문하는 그 과정을 쭉 돌아보면은 저 역시 머물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어떤 방식을 그분으로부터 많이 배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 후 연구 과정은 제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켈텍의 그 노벨상 수상자이신 이제 그롭스 교수님 그룹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는 것을 배웠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영감과 통찰력. 그걸 제가 그분으로부터 특히 저는 물론 그 정도 위치는 뭐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배우고 싶었다라고 그 당시에도 느끼고 그 이후에도 꼭 어떤 제가 얻고 싶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데 있어서 영감과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각 과정에서 비교적 최고의
당대의 그 교수님, 스승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큰 행운을 가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 덤으로 수상까지 하게 돼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취한 노력에 대한 평가라는 면에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상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덤이라고 항상 느껴와서 그 제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컸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한 집안에서 어떤 누가 대학을 가면은 다른 형제들은 대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의 연구비 사정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뭐 넉넉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큰 연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또 누군가는 적게 받게 되고 또 적은 어떤 그 리소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혜택을 많이 받고 한 만큼 누군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좀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금이라는 덤을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제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작게 이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꿈꾸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과학책만 읽고 혹은 대학생이면은 연구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저는 피하라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 지도 학생이나 혹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영감과 통찰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가능한 한 여행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독서도 하고 사색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 과학 자체 하는 과학의 흥미를 가져서 거기만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그런 그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시간과 생각을 더 가지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